2020년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유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그리고 또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함에 있어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일선청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이미 당부와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 말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제주지검장으로 있을 때또 대검 차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할때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이전의 사건들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좀 규명하고 국가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4.3 재심 사건입니다. 군사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의 재심에 대해서도 바로잡도록 해놨습니다. 그 사건은 많은 그 제주도민들이, 양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용공으로 또좀 험한 표현입니다만 빨갱이로 몰려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망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북한으로 월선했던 어민들에 대해서도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해서 재심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에 대해서 월부가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와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준 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의 탈출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만약에 제대로 북한에 월북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저희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 했던 것에 대한 우리가 반성을 한다고 한다면 2020년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유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